자, 42페이지부터 진현이 의사표시가 나오고 있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개념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이 진현이 의사표시고요.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냐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자, 진현이 의사표시에 관련돼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두 가지예요. 판례와 뭐죠? 사례거든요. 일단 판례로서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요 의사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의사다. 따라서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강박 자체가 뭘 수는 없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일 수는 없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거죠.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단 뭐는 아니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고요. 다만 조심할 것은 뭐이긴 하냐면 통정 허위 표시로서는 무효이긴 하다. 이유는 모순된 것이 아니라 관점을 달리하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러면 이제 판례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례죠.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증여한다고 하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요 증여가 만약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였다면 을은 원칙적으로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고, 다만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무효이기 때문에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 못하죠.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또는이죠.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선의이고 and 뭐여야 돼요? 무과실여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우리가 제3자라고 하는데 병은 선이라면 서로 진의한 의사표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는다. 왜냐하면 진의한 의사표시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주의하실 것은 뭐까진 필요 없죠.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으므로 스스로 뭐할 필요도 없죠. 입증할 필요도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이 정도가 우리가 진현 의사표시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전부죠. 간단합니다. 3번입니다. 진현 의사표시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알았으면 악이면 뭐요? 무효지.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답은 2번이죠. 3번.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이 결정한다. 맞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했죠? 궁방만 본인. 궁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 가지고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죠. 3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무효인 경우
법률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어휘 표시와 구별된다. 맞죠? 참 쉽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나오면 어렵지는 않아요. 4번입니다. 틀린 걸 찾는데 1번 강박.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요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기 때문에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자가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란 이상 증여를 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이죠.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 3번 보시면 회사의 강요에 따라 제출된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이고 이러한 사직원 제출과 퇴직 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효력이 없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강요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강요가 강박으로 이해가 된다면 뭐 3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강요가 아니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강요가 아니라 요구로. 강요가 아니라 뭐죠? 요구로죠. 그죠? 요구.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회사의 요구에 따라 제출된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요. 라는 말은 뭐냐면 회사의 요구, 회사가 요구하는 바람에 사직할 마음이 없이 사직서를 냈다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누가 요구했죠? 회사가. 상대방이 악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무효인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문은 나올 수 없어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 옳고 그름을 뭐 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회사의 요구에 따라서 사직할 마음이 없이 사직서를 냈다면 뭐입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회사가 요구했다는 말은 상대방이 뭐란 얘기예요? 악이니까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무효인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되겠죠. 4번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공법상 행위므로 이에 의한 의원 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민법 107조의 적용이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규율하는 사법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 공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죠. 5번은 읽어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 인수 청약 같은 것은 상법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출제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5번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학교법원이 사립학교법상 제한 규정을 인하여 교직료 명의를 빌려 금원을 차용했어요. 그러면 타인의 이름으로 뭐 한 거죠?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뭐는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고요. 뭐이긴 하죠? 통정어휘 표시이긴 한 거니까 결론본 보시면 위 금원 차용의 의사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암기해두시고 중간 과정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인 경우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대리권 남용입니다. 일단 우리가 대리권 남용은 대리에서 볼 것인데 대리권 남용이 뭐죠? 대리인이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자기 자신이나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가 뭐죠? 대리권 남용이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법 규정에 뭐가 돼요? 유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권 대리로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결론 보시면 은행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하는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예금 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인데 이것도 출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게 옛날에 명성그룹 사건 해가지고 한 우리가 한 15년 전쯤에 공부했으면 중요한 판례인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4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주장하는 자는 표시와 진의가 다르다는 사실 및 상대방의 악의 내지 과실을 입증하여야만 의사표시 효력을 부정할 수가 있다라는 말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원칙이 뭐죠? 유효라는 얘기죠. 따라서 원칙이 유효니까 유효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임을 입증해야 된다는 의미니까 맞는 질문이죠. 5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니까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6번입니다. 비진의 표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 그러면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거죠. 뭐가 아닙니까?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이다. X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물론 적용이 되고요. 3번입니다. 매매 계약에서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하나여 유효하다. 맞죠? 다시 말하면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의이고 뭐 해야 돼요? 무과실이어야 하고요. 4번, 사직 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해서 이렇게 나와야죠. 다시 말하면 사용자 사장의 뭐요? 요구, 지시로 사직할 마음이 없이 뭘 냈어요? 사직서를 냈다면 요거는 뭐예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고 상대방이 뭐예요? 악이기 때문에 무효인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되거든요. 따라서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상대방이 의사표시 진의 아니면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맞죠? 왜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하니까요? 유효하니까요. 자, 이제 7번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죠? 통종어의 표시가 나오죠. 자, 일단 개념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한다는 것까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같은데 추가되는 것은 상대방과 통종 짜고 하는 거죠. 효과는 항상 뭐예요?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죠. 자, 통종어의 표시의 판례라고 해서 기억할 만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은 뭐이긴 해요? 통종어의 표시로서 무효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고요. 결국은 뭐죠? 살인 거죠. 자,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는 사람인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을 을과 만나서 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갑과 을 간의 이 매매가 통종어의 표시로서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되죠? 등기도 무효가 되죠. 따라서 을 앞에 등기가 됐더라도 아직도 을의 갑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갑은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채무의 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서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으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뭐가 아닙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닌 거죠. 또 이때 채권자도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갑을 대의해서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됨을 주의하시고요.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갑의 행위는 채무자가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사해 행위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 제3자는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다. 왜냐하면 통정어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고요. 또 선임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 뭐까지는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귀하로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줬다면 병이 이미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단료가 생기고요. 따라서 전득자 정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된다. 끝이죠? 조금만 더 보자고요. 갑이 을과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가장 매매는 통정어휘 표시여서 무효잖아요. 무효라는 말은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갑은 을에게 등기해 줄 필요도 없고 을은 매매 대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등기 안 했다는 이유로 우리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매매 대금을 안 줬다는 이유로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근데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더라도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을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는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죠. 따라서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요. 이때 갑은 을에게 을이 받은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을이 병에게 팔아먹은 것은 불법행위니까 갑은 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제3자죠. 제3자는 누구냐?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제3자이기 때문에 병가정은 가장 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지만 가장 매매 전에 돈을 빌려준 K는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라는 것까지 일단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정어휘 표시는 참 잘 내는 편이에요. 자, 그럼 문제를 보죠. 7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 주었다.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갑과 을 간의 매매는 무효니까 갑도 을에게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도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왜요? 병이 뭐라고 나와 있죠? 선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3번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요? 병이 뭐죠? 선이니까요.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맞죠? 자, 왜냐하면 병은 스스로 자신이 선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누가 입증해야 돼? 갑이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죠. 5번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죠. 뭐까지만요? 선이기만 하면 족합니다. 뭐까지는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허위 표시가 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대에 양 당사자가 이를 아는 경우의 문제이므로 의사 표시자가 그 불일치를 알지 못하는 착오와 구별된다. 맞죠? 2번 허위 표시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지만 선의 제3자에게는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죠? 4번부터 올게요.
가족법상 행위에 대한 허위 표시는 절대적 무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족법상 행위는 절대적 의사주의거든요. 따라서 항상 예외 없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위장해서 혼인신고했다 다 뭐예요? 무효인 거죠. 5번 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채권자 취소권이 대상이 된다. 맞죠? 다시 말하면 통정 허위 표시를 채권자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는 있죠.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인데 이건 좀 더 봐야 되는 게 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는 물론 통정어의 표시여서 무효지만 증여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은닉행위라고 하죠. 따라서 은닉행위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지꺼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작년에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냈더라고요. 4번, 3번. 허위 표시는 가장행위 또는 은닉행위라고도 하고 X죠. 은닉행위는 뭐가 아닙니까? 통정허위 표시가 아닙니다. 뭐가 통정허위 표시인 거예요? 가장행위. 이 가장매매만 통정허위 표시인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9번입니다. 다음 중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선의 제3제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 와야 돼요. 따라서 통정 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뭐죠? 제3자거든요. 자, 이 사람은 당사자도 아니고 포괄승계인도 아니지만 통정의 표시 전에 돈 빌려줬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거든요. 물론 요 을한테 양수인에게 돈 빌려준 사람도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5번 보시면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을에게 뭐한 사람이에요? 돈 빌려준 사람. 이 사람은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볼까요? 1번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전득했어요. 언제 전득했습니까? 가장 양도 후니까 제3자겠죠. 2번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언제 저당권 설정받았습니까? 가장 양수 후니까 뭐가 돼요? 제3자겠죠. 3번 가장 저당권 설정에 의한 저당권 실행위에 당해 부동산을 경납받은 자 언제 경납받았습니까? 가장 저당권 설정 후죠. 제3자죠. 4번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격려받았어요. 언제 가등기 했습니까? 가장 양수 후니까 뭐가 되겠어요? 제3자겠죠. 다시 말하면 이거를 외울 게 아니라 통정허위 표시 후라면 뭐예요? 제3자다. 이게 중요한 거죠. 10번입니다.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었다. 그런데 을이 등기 명의 된 것을 기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이고 뭐 똑같은 사례죠. 뭐 채권자 나오고 제3자 나오고 뭐 사례는 전형적이죠. 일단 답부터 볼게요. 3번 보시면 제3자가 악이래요. 만약에 병이 선의가 아니라 악이면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K도 채권자도 무효를 주장하면서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3번 제3자가 악인 경우에도 갑의 채권자는 앞으로 오십시오. 아유 아니에요. 갑의 채권자는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제3자가 가장 매매라는 것을 알았대요. 제3자가 뭐예요? 악이에요. 보호되지 않겠죠? 따라서 가장 매매를 한 당사자인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조심하시는데 읽어보면 제3자가 선의로 매수했어요. 물론 언제 선이면 되는 거죠? 매매할 때. 나중에 알게 되는 거 그런 건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가장 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장 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얘는 뭐예요? 선이면 마찬가지인데 자 이런 취지입니다.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를 뭐 할 필요 없어요? 막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평이 무효를 주장하면서 나 갖기 싫다. 소유권 포기하는 거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 갑과 을사 매매는 가장 매매일지라도 제3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언제나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죠. 왜요? 제3자가 선이면 뭐가 돼? 보호가 되니까요. 5번 제3자가 선인 경우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아이비이면 갑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죠. 47페이지에요. 47페이지 11번입니다. 7번 갑은 을과 토지 매매를 가장하여 을에게 가등기를 격려했다. 갑은 다시 위 토지에 관하여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후 을이 가등기한 본등기를 하고 동시에 정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이죠. 1번 갑과 을 사이 토지 매매 계약은 허위 표시 기한 것이어서 무효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토지 매매를 가장했다는 말이 나오죠. 2번 정이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가등기 및 본등기 원인인 매매 계약이 허위 표시인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정은 선의 제3자이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해요. 3번 정에 대한 관계에서 갑과 을 사이 토지 매매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 알지 못했다면요. 4번 갑 또는 을은 토지 매매 계약의 무효를 선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병이 선이었다면 병은 정에 대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 원인이 된 각 허위 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병은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별거 아닙니다. 보시면 지금 갑이 을에게 가장 매매를 하고 갑에서 을로 본등기라는 게 아니라 뭐가 됐죠? 가등기가 됐죠. 그리고 나서 갑이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뭘 냈어요? 본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 가등기에 기한 뭐가 이루어졌냐면 본등기가 이루어져서 병의 본등기는 뭐가 되겠어요? 직권으로 뭐가 되겠어요? 말소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을이 또다시 병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뭘 내줬어요?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제3자로서 보호된 사람 누굽니까? 정인 거죠. 정. 따라서 정이 선이면 요 병은 무효임을 뭐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굳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답은 5번입니다. 12번입니다. 갑은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 형식을 빌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그런 그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저당을 설정해 주었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죠. 자, 달라진 것은 뭐냐면
갑이 을의 병에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뭘 설정해줬죠? 저당권을 설정해줬죠. 물론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됩니까? 저당권을 갖겠죠. 1번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왜요? 통정어의 표시니까. 따라서 2번 갑은 을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이란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소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무엇을요?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3번 병이 과실로 가장 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라도 병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맞죠? 왜냐하면 병은 선이기만 하면 되고 뭐까지는 필요가 없죠?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4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5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X입니다. 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됩니다. 그다음에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죠. 이게 숙제경이 변화가 있는데 한 4, 5년 전까지는 이 통정어의 표시를 반드시 냈어요. 반드시. 근데 최근 들어서는 띄엄띄엄 내고요. 아니면 종합해서 문제를 내는 편이고요. 근데 최근에 출제 경향은 뭘 반드시 내고 있냐면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를 반드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개념은 이렇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또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하죠. 자 일단 개념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된다.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그렇죠?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동계착오죠.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또는이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시고요. 그 다음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다. 두 번째,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뭐죠? 중요 부분이다. 따라서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뭐가 아니죠?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세 번째가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거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나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고 보죠?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이유는 뭐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하냐면 취소하고자 하는 효의자가 입증을 한다. 다시 말하면 중요 부분임이 입증이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효의자가 입증한다 외우셔서 그런지 풀어서 표호자를 다른 말로 하면 취소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취소하고 싶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중요 부분이 입증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하고 싶은 표호자가 입증한다는 말은 효과 발생을 누가요? 부정하는 자가 중요 부분임을 입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라는 말은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닌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 중과실과 과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누군가를 타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 안 한 것은 과실이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작정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상대방 이러한 표의자의 중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일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요. 중과실이 존재하면 누가 입증하냐면 취소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다른 말로 하면 취소를 못하게 막으려고 한다.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중과실이 존재하면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효과입니다. 일단 효과 관련돼서 첫 번째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만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일단 시험 잘 나오는 것은 209조죠. 임의 규정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이 민법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취소권을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나오는 것은 착오는 위법한 것이 아니죠. 불법한 것이 아니니까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없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가 된 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충분히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이죠. 착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번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3번 기간의 착오 중 표시기간이 본인의 의사표시를 잘못 표시했다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 여부를 따질 수 있다. 뭐 전보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이건 기억해 두시면 되고 5번 매매 목적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모르고 매수한 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라도 취소할 수 있다. X네요. 아이고, 빠뜨렸는데 네, 일단 정리할까요? 좀 적을 게 있는데 네 번째죠. 자, 사기와 착오는 선택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죠. 착오와 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착오와 담보 책임이 중복해서 성립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주장할 수는 없고요. 담보 책임만 주장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착오와 담보 책임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 담보 책임만 주장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착오가 더 큰 개념이고요. 착오의 특수한 형태가 담보 책임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담보 책임이 먼저 적용되고 담보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취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5번 매매 목적물이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모르고 매수한 자는 중과실 없는 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라도 취소할 수 있다.
X. 취소할 수 없는 담보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착오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14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착오로 의사표시한 자는 중요 부분에 착오라는 것만 입증하면 취소할 수 있다. 아, 이것도 참 만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튼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한 자는 표의자니까 표의자는 뭘 입증합니까? 중요 부분임을 입증하면 되죠.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합니까? 상대방이 입증하니까 1번이 맞는 지문으로 보입니다. 2번 동기 착오일지라도 그것이 중요 부분이면 취소할 수 있다. X예요. 자, 왜냐하면 동기 착오가 중요 부분이란 이유로 취소하려면 표시가 되거나 또는 뭐가 돼야 돼요? 유발이 돼야 되는 거죠. 3번 현실 매매의 경우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자,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이 뒤바뀐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갑돌이 땅인 줄 알고 샀는데 갑순이 땅이에요. 근데 여기도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 아, 갑돌이 땅인 줄 알았는데 갑순이 땅이면 이전 등기 못 받겠네. 어휴,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중요 부분이겠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착오는요, 이행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요. 만약에 갑돌이 땅인 줄 알았는데 갑순이 땅이어서 등기가 안 된다면 그것은 착오 문제가 아니라 채무 불행인 거예요. 착오는 뭘 전제로 이행이 된다. 그러면 이행이 된다면 갑돌이 땅이든 갑순이 땅이든 뭐 받으면 그만이에요? 등기 받으면 그만이고요.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것이니까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3번은 뭐죠? X죠. 4번 토지의 경계나 그 면적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X예요. 경계는 중요 부분인데요. 요거죠. 수량 지적 부적. 그러니까 면적에 관한 착오는 뭐예요? 땅이 좁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적 부적을 말하고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5번 경과실의 착오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자, 경과실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뭐예요? 맞는 지문인데 문제는 착오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없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15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률행위의 목적의 불능이다. X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동기착오죠. 예를 들어서 땅을 샀는데 그 땅을 못 넘겨받게 됐다. 이전 등기를 못 받게 됐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불능이 되겠지만 등기는 받았는데 그 땅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매매를 하게 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뭐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이기 때문에 1번이 X가 되네요. 자, 2번. 자,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중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측량 결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이에요. 명백히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죠. 따라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가 있죠. 따라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시가 각이 가는 착오는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5번 지적 부족, 수량 부족은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답은 1번이죠. 16번입니다. 자, 틀린 걸 찾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없죠?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1번. 외형상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법률행위 해석 방법으로서 자연적 해석을 통하여 그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에 당사자 간의 공통의 의사가 인정된 때는 착오는 성립하지 않는다. 5죠. 다시 말하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착오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2번이 답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면 매수인은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자, 동계착오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동기가 표시만 되면 돼요. 그 동기에 대해서 쌍방 간의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4번. 3번. 동계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을 삼는다는 건 상대방에게 뭐에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며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잘 나옵니다. 4번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뭐가 돼요? 중요 부분이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 부분이 아니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5번 중대한 과실이 뭔가요? 현저한 주의 의무를 결여하는 거죠. 5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17번입니다. 착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중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루 취소할 수가 없지만 상대방이 이용에 처먹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므로 1번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하였다면 착오자는 취소할 수 있다. 오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동계착오는 취소할 수 없지만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또는이니까 뭐예요? 표시가 됐으면 취소할 수 있고 표시가 안 됐더라도 상대방이 유발시켰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2번 동계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라면 동기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여지가 있다.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3번은 뭐냐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요. 자, 이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 안 했으면 과실이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하는 것은 중과실이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거 판례인데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고려청자인 줄 알면서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려청자가 아니었어요. 착오죠. 근데 제가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다면 감정을 안 받았다면 그건 명백히 중과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또라이가 수천만 원짜리 고유청자를 사면서 그거를 감정을 안 받아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소개한 사람을 신뢰했어요. 이 사람이 왜 확인을 안 했냐면 소개한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거든요. 그럼 이건 거는 누군가를 신뢰해서 확인 안 한 것이니까 뭐인 것이요? 과실이지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과실은 아니라는 판례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뭐가 나옵니까? 소개한 사람을 신뢰한 나머지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3번 다음에 이렇게 넣자고요. 소개한 자를 신뢰한 나머지
이어서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진품이 아닌 도자기를 고려청자로 잘못 알고 고가로 매수했다면 누군가를 믿어서 확인 안 한 것이니까 중과실이 아니라 뭐예요? 경과실이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통상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해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뭐는 아니라는 얘기죠. 중과실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 되죠. 4번입니다. 자, 공장을 지으려는 사람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셨어요. 만약에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매도인이 공장 신축이 가능하다길래 믿고 확인 안 했다. 이건 뭐예요? 과실에. 사걸리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다면 이건 뭐예요? 중과실인 거거든요. 따라서 한번 보시면.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안 알아본 거니까 뭐요? 중대한 과실이고요. 따라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으로 잘못 소개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누구를 믿은 거예요? 중개업자를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 안 했다면 이것은 뭐예요? 중과실이 아니라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X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문제는 중요한데 중대한 과실과 관련된 판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일단 논점 뭐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으면 뭐가 돼요? 중과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있고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 안 했으면 뭐예요? 과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자, 3번 판례는 소개한 사람을 믿어서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중과실이 아니라 뭐죠? 과실이라는 판례고요. 4번 판례는 두 가지가 있다. 매도인이 공장 신축이 가능하다길래 믿고 확인하는 건 뭐예요? 과실이 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 되는 거고요. 5번은 중개업자를 통했죠. 그럼 뭐예요? 중개업자를 믿었으니까 뭐가 돼요? 과실이 되는 거죠. 중과실 아닌 거겠죠. 물론 5번도 또 판례가 또 뭐가 있겠어요?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혼자 거래하면서 확인 안 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중과실이 되고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다 뭐죠? 양날의 칼같이 이렇게 대비되는 판례들이 있는 사례들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넘기셔가지고 18번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죠.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했어요. 그러면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죠. 그잖아요? 다시 한 번요. 자, 의사표시가 부르셔야 되는데 의사, 진의에 동의돼서 의사대로 법률행위가 성립된다면 무슨 해석인 거예요? 자연적 해석이고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는 뭐가 발생할 수 없어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1번 다시 보시면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법률에 관한 착오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건축법의 제한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게 됐다.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동계착오가 될 수 있고 동계착오라면 중요 부분 착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뭐죠? 중요 부분이고 4번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했어요. 이게 뭐예요?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자연적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착오 문제가 될 수 없으니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동계 착오는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이 유발시켰다면 착오리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까? 5번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졌어요. 그럼 누가 유발시킨 거죠? 공무원이. 따라서 국가의 증여한 기회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19번입니다. 갑은 을의 A 토지 주변에 개발 계획이 있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집가 상승을 기대하여 만 제곱미터를 10억 원에 매입하기라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측량 결과 그 면적도 500제곱미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그럼 두 가지죠. 집가가 상승할 줄 알았는데 상승이 안 됐다면 토지를 매수하게 된 뭐의 착오죠? 동계 착오죠. 이해되시죠? 그죠? 두 번째, 500제곱미터가 부족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수량 지적 부족이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동계 착오를 이루어 취소하려면 동계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돼야 돼요? 유발돼야 되고요. 그러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 또 500제곱미터가 부족하다.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1번. 갑의 착오는 동계 착오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유발됐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2번. 갑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 착오란 것이므로 가격에 대한 착오도 아니고요. 또 가격 시가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 없으니까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3번. 500제곱미터가 부족하므로 갑은 이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왜요? 수량 지적 부족은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닙니까요? 4번. 갑이 개발 계약 때문에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다면 갑이 개발 계약 없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동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표시가 안 됐으면 뭐가 돼야 돼요? 유발시켰어야죠.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뭐예요? 동기 착오를 상대방이 뭘 해야 돼요? 유발시켜야 되는 거죠. 동기가 반사회적인 것과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는 언제 무효입니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무효적이죠. 얘는 뭐죠? 표시가 되거나 알려져야 돼 무효고 얘는 뭐예요?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뭐죠? 유발돼야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이거 헷갈려하지 마세요. 그죠? 다른 겁니다. 5번. 만약 을이 갑을 기망할 목적으로 허위의 소문을 낸 경우라면 갑은 개발 계약이 없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왜 그런 거예요? 유발시켰죠? 상대방이 뭐 했어요? 유발시킨 거잖아요. 지금 지문에서 갑이 만약 을이 갑을 기망할 목적 허위에 소문을 냈다면 그 동계착오를 상대방이 뭐 한 거예요? 유발시켰으니까 표시가 안 됐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맞는 것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20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곧 그린벨트가 해제되리라는 헛소문을 듣고 해당 토지를 비싸게 매수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동계착오겠죠. 2번 동계착오가 착오의 문제로 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자가 그 동기를 표시하여 그 동기를 의사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X. 표시만 되면 되고요. 뭐는요? 합의는 필요가 없죠. 3번 지적 부족 중요 부분 아닙니다. 그죠? 가격 시가는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죠.
그 외에 경계 가는 착오는 뭐죠? 중요 부분입니다. 따라서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4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임은 누가요? 표호자가 입증하고,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죠. 왜요? 중과실은 누가 입증합니까?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는 거니까요. 5번,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의사표시에 과실에 기인한 것일지라도 의사표시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중과실이 존재하면 취소할 수 없지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는 뭐할수 있는 겁니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먼저 2번이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